봄 아일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봄 아일랜드입니다. 네, 봄 네. 아일랜드. 잠깐 보여주실까요, 저걸? 예. 지금 현재 형체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형체를 만드는 데는 보통 2시간 정도면은 다 완성이 됩니다. 아, 2시간이면 만들어요, 이거를? 예, 예. 현장 설치를? 그렇습니다. 전기공사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아, 전기공사하는 예. 시간이 걸리지만 예, 예. 이거를 겉에 외형을 만드는 데는 2시간이면 된다? 예, 외형 만드는 데 2시간, 아. 전기공사하는 데 보통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상황에 따라서 그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장난방 같은 거 할 때는 뭐 시간이 또 그만큼 추가가 되고요. 그런 세밀한 작업에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십니다. 해체할 때는 40분. 40분. 예. 여기가 위치가 대표님 건물인가요? 아, 여기는 네. 우리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본사가 있고 네. 또 각 도별로 이제 지사들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경기 동부 지사 샘플링을 위해서 이 부지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여기 설치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지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동부하고 서부.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전라남도에도 현재 지사장님 있고 제주도에도 지사장님 있고 이제 각 지사로 충청남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사장님들이 한 5분 정도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설치가 많이 돼 있죠? 지금 계속 뭐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 지금 어디 설치돼 있어요? 지금 설치 현장이 이제 캠핑장은 전라도 장성, 강원도 고성. 고성. 예. 그렇게 캠핑장은 두 군데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영업한 거는 3개월밖에 안 되니까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농막은 충청도 쪽으로 어디라고 개인 땅이라 말하긴 뭐하지만 뭐 영동, 문경, 뭐 저쪽 인천의 영종도, 또 울산 뭐 농막은 여러 개 지금 계속 밀려 있습니다. 네, 농막은 설치가. 경기 동부지사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예. 모든 지역에 꽉 차 있나요 지금? 아, 아닙니다. 이제 저희는 지사는 꼭 무슨 큰 금액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이제 열정하고 저희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 역시. 면접을 더 중요시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권역은 10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5군데 네. 이미 이제 계약이 돼 있고요. 네. 아, 저희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곳 한 2군데 빼고 아직 한 3군데 정도는 지금 빈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말하셔도 돼요? 그걸 말하시... 예, 그거는 따로 네네, 문의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조건이라든가 네. 최대한 맞춰드리고 같이 성장할 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정말 뜻이 있거나 이쪽에 특히 캠핑에 관심이 있거나 네, 그런 분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 회사도 지금 뭐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식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연락을 먼저 하셔놓고 예, 예. 제가 바쁘다고 연락을 다시 드린다고 했는데 연락이 예. 안 오셨어요. 네, 예, 지난 3주간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 좀 대표적으로 처음 한 2주 전에 그 요즘 핫하신 그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정치하시려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캠핑장에 야영 시설, 글램핑 시설로 합법적인 시설로 이제 국가에서 특례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이 규제 특례를 받은 업체가 중소기업으로는 두 군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5군데 정도 돼요. 근데 그 대표적인 중소기업 업체 두 군데 저희 회사까지 해서 도지사님이 초청을 하셔가지고 한 시간 넘게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아, 그러면 경기도 지사님이
이재명 예. 님께서 불러서 예, 예. 업체 몇 군데가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두 군데라고 봐야죠. 아, 두 군데? 네, 다른 우와. 두 군데하고. 예, 해서. 최고! 예, 근데 도지사님이 이제, 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많이 했고, 또 많이 이제 밀어주신다고 얘기를 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부탁을 한 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특례를 받고 캠핑장이 합법적인 시설이라는 거를 이 지자체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잘 몰라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도지사님 도장 꽝 찍으셔서 공문을 Q&A로 아. 해서 잘 풀어가지고 좀 잘 보내달라. 네, 그래서 뭐 다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이제 경기도에 많은 캠핑장들이 있는데 지자체 캠핑장에서도 저희 제품을 적극 검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또 약속하셨고. 그때 들었던, 예. 그때 들었던, 나라의 규제화가 되는 예. 거의 그런 맞습니다. 플랫폼이 된 거죠, 지금. 예, 예. 이제 규제를 저희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 자체도 같이 바꿔나갈 예정이에요. 아. 현실에 맞게. 예. 나라의 기준이 되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요즘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저희 제품 이제 보시고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보건소 앞에 있는 보통 선별진료소 있잖아요. 네네. 선별진료소가 현재 이렇게 좀 뭐 천이나 이런 걸로 돼 있다 보니까 날씨도 춥고 그래서 저희 제품을 좀 선별진료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아. 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안서를 올리기로 했어요. 경기도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밖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경기도에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지원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많이 힘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훌륭한 백을 얻으셨네요. 아, 그럼요. 열심히 하면 뭐 그 도지사님도 뭐 더 기분이 좋으시겠죠? 대표님만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대표님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잘 되면은 경기도에서도 그게 하나의 업적이 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서 잠깐만. 지금 아직 뭐. 와, 아, 된 게 없구나. 예, 아직은. 뭐, 그냥 요. 한번 볼까요? 야, 이게 차세대 기준. 이게 지금. 오. 아, 역시 소리가. 예, 예. 아직 이제. 가구 같은 것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좀 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잖아요. 장점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걸 약간 불편해하실 수도 있기는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가 있으니까 네, 네, 그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간이 지금 예, 지금 16평수 안에가 6평 보시면 됩니다. 6평? 예, 예. 그 지름이 얼마죠? 지금이 안에가 5m 조금 넘는데 5m라고 보시면 돼요. 5.5m? 5.04 5m라고 보시면 돼요. 5m? 예, 예. 5m를 원으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천장 높이는? 천장은 3.5m 3.5m 예, 예. 장점이에요, 이거 진짜 높은 건? 예, 3.5m면 상당히 높은 거고요. 필요하시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복층으로 올리실 수도 있고 복층으로 예, 예, 본인들이 연출하기에 천장이 높으면 연출할 수 있는 테마가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복층이 불법은 아니죠? 가설건축물로서 복층 만드는 건 불법은 아니고요. 예. 캠핑장의 글램핑 시설은 복층은 하지 말라고 운전부에서도 권장하고 계시죠. 그러면 위험합니다. 2층 침대는 가능하고. 아, 그런 거는 당연히. 네, 2층 침대는 가능하고. 예, 그건 이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복층은 예. 사용할 수 있는 높이지만 글램핑에서 복층은 안 되지만 2층 침대는 가능하고. 그렇죠. 예, 가설 건축물에서는 복층은 상관없고. 상관없습니다. 좀 재밌어요. 예. 이제 뭐 다행히 쓰시면 되고. 네. 이제 여기는 창문은 기본적으로 5개가 들어가는데 네. 아, 여기는 이쪽이 전면이기 때문에 창문은 이쪽으로 3개를 모았네요. 네, 그리고 2개를 이쪽으로 했고 일반적으로는 2개 건너서 하나씩 해갖고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를 하시는데 그렇죠. 아, 특이하게 저번 주에 우리 영동 설치한 곳은 창문이 11개 들어간 곳이 있어요. 창문을 출입구 하나 빼고 창문을 전부 달면은 17개까지 달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 사장님은 거기가 경치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뷰를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창문을 좀 많이 설치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바깥에 예. 보시고 싶은 분들 많이 개방감을 위해서 맞습니다. 예. 답답한 걸 또 덜하기 위해 이 창문이 일반 창호잖아요. 시스템 창. 아 이렇게 밀어서 예. 예. 우리나라 그 시스템 창인데 보통 카라반 같은 경우는 카라반 전용 창을 쓰거든요. 네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 때는 비슷하게 열지만 내릴 때 닫을 때 위로 네. 제껴서 네. 3단으로 1단, 2단, 3단으로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캠핑 많이 안 오신 분들은 거의 그 창문 고장이에요. 잘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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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창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밀고 닫는 거. 네, 튼튼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유리니까 또 일반 집에 건물에 쓰는 시스템 창호잖아요. 네, 유리는 이제 다 그 듀얼로 해서 보통 20피 정도로 해서 난방이 다 적합하게 이렇게 복층으로 된 유리. 네, 다 모이고. 네. 지금 바닥에는 난방이 아직 여기는 이제 위에 이제 전기 난방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바닥에 이제 데크 위에 저희 제품 바닥이 깔리게 되는 거고요. 네. 이 위에 이제 그 바닥 난방을 하게 되는데 바닥 난방은 잘 아시겠지만은 3중 구조에서 이제 보 저기가 들어가고요. 필름이 들어가고 그 위에 또 이제 보호가 이렇게 3중으로 들어가죠. 다른 걸 원해서 해달라 하시는 분들 해줄 수 있나요? 뭐 만약에 네. 뭐 온수 난방이라던가. 아, 가능하죠. 그쵸?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온수 난방이라든가 보일러 넣으려면은 비용이 좀 더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네, 필름이 제일 저렴하니까 그걸 쓰시는 거잖아요. 네, 저렴하고 어떤 면에서 또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유지도 사기가.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장판을 깔고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안전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6평짜리 농막으로 한다 치면은 물론 농막이니까 화장실하고 놀 수 있는 아 글램핑 예. 글램핑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안에 시설물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어떤 거예요? 글램핑 시설은 보통 일반적으로 좀 틀리기는 하지만 공용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침대라든가 뭐 싱크대 뭐 TV 냉장고 뭐 보통 우리 펜션에 있는 네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가는 곳은 거의 10군데는 8군데 자체가 안에다가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하나하나 개별로 다 설치하기로 아 이거 그쵸. 이게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화장실하고 샤워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넣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아, 캠핑장에 기존의 글램핑장은 공용으로 썼어요. 공용으로 쓰시는 곳들이 예전에 지은 곳들은 몇 군데 있죠. 많이 있고 글램핑 시설을 이 정도 이제 고급스러운 글램핑 시설을 이렇게 지으실 때는 사용자들도 기존의 텐트 방식의 그런 것보다는 좀 럭셔리한 글램핑 시설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 화장실하고 샤워부스, 싱크대를 다 꾸밈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펜션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가족이나 나이 드신 부모님들하고 와도 안락하게 캠핑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고급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글램핑과 농막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이죠, 지금 뭐 거의.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밀어주니까. 자, 대표님 나왔습니다. 너무 소리가 예. 울려서. 시끄럽네요. 자, 그러면 이게 제품 가격이 궁금한데 가격이 얼마인가요? 예, 이제 개인이 구입하신다고 했을 때 농막이나 뭐 임시 창고 이제 가설 건축물로 이제 구입하신다는 기준으로 볼 때 저희 제품 가격이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예, 1,200만 원의 범위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돔 자체 그다음에 창문 5개, 출입문 하나, 그리고 물론 뭐 방충망, 암막 방충망으로 해서 다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기 공사 이 분전반, 배전반, 콘센트, 이제 모든 전기 공사 해가지고 기본적인 집 형태를 딱 구하는데 1,200만 원이고요. 1,200만 원. 이제 보통은 바닥 난방이라든가 화장실 샤워부스 같은 경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봅니다. 그건 얼마? 화장실 샤워부스는 이제 저희 전용 맞춰놓은 제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실하고 세면대하고 샤워부스를 갖고 안에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설치까지 해서 저희가 23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30만 원. 예, 예. 그리고 바닥 난방은 이제 다른 업체에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50만 원. 50만 원. 예. 그럼 1480.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80. 예. 그 나머지는 뭐 침대라든가 TV 뭐 이런 것들은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가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본인 취향에 맞게 인터넷으로 네. 구매하셔서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런 예. 그런 소성원까지는 소품은까지는 아니고. 예. 그러면 1480만 원에 이런 농막을 가질 수 있다. 화장실 포함된 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농막은 원래 이제 원래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지자체마다 좀 다르고 예, 문제도 예. 지자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오늘 지자체에 가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고 예, 아니면 또 뭐 저희한테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예. 네. 대표님 그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곳에 초대해 주시고 좋은 곳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말 한번 하시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아니, 멀리 오신 구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우리 돔 아일랜드 이렇게 우리 구짜님하고 같이 제 성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하는 돔 아일랜드가 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